워스급 반갑습니다. 헤파브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7 chilling. 자, 데이팝 시대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더 찍고 싶어가지고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얼마 전에 BJ락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좀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출연한 에피소드에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. 저는 이분이 좀 재능이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데이팝 시대에 이분이 나오는 거를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 있는데 그 퍼포먼스 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좀 볼게요. BJ락의 Catch on My Drip이라는 곡을 퍼포먼스 하는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이분의 곡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주행을 하고 왔는데 곡이 죽이는 겁니다. 끝내줘요. 특히 저는 이 퍼포먼스가 와 완전 미쳤어요. 그 오리지널리티 있는 바이브들이 어쩜 그렇게 충만한지 모르겠어. 아, 뭐 제가 좀 할 말은 많은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작권 때문에 편집이 좀 있을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h. 저는 저 캐모 자켓을 입은 게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해. 이유를 알려줄게요. 오. 아. 신. 이게 그냥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Dirty South라고 불렸던 막 90년대 말 밀레니엄 미국 남부 힙합의 냄새들이 좀 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남부 힙합을 주름잡는 양대 레이블이 누구겠습니까? Cash Money Records와 No Limit Records인데 그때 다들 카모 패션들을 좀 즐겨 입었던 걸로 전 기억해요. 특히 뭐 저희 Cash Money 래퍼들 뭐 Hot Boys 같은 경우도 막 그 캐모 밴데나 이런 거 두르고 막 나왔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들 자기네들을 뭐 캐시머니 솔저, 노울리미 솔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의 바이브를 저는 표현하려고 이 래퍼가 약간 좀 캐모 자켓을 좀 코디해서 입고 나오지 않았나. 그래서 좀 더 뭔가 그 다운 사우스, 더리 사우스의 바이브들을 좀 풍기는 그런 거 같았어요. 예. 그리고 이 트랩이라는 게 약간 좀 몇 년 전 트랩 스타일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플로우도 좋아요. 죽인다. 에이. 그 플로우 같은 거 디자인도 그냥 약간 본토에 있는 그런 느낌들 있죠. 예, 네, 잘 갖고 오는 것 같아. 에이, 에이, 에이. 오! 죽인다. 데이패스 얘기해 볼까요? 한국 쇼미더머니였으면 이거 올패스지.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도 PD들이 올패스를 안 줄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쇼맨십이든지 패션이든지. 랩할 때 그런 어떤 인터내셔널한 플로우, 바이브 이런 것들 뭐 말 다 있지. 이런 래퍼들이 또 필요하거든요. 그래, get a boy. 오호호호. Bottom to the top, you're messing with the whole team. 오, 미쳤어. 아, 이건, 아, 저 이런 퍼포먼스 존나 좋아합니다. 진짜. 아, 잘해요. 약간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무대에서의 그런 바이브나 이런 느낌들은
한국 래퍼 중에 제네더 질라라는 좀 유명한 래퍼가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도 보는 듯해요. 그 인터내셔널 플로우 바이브 있죠. 야 이게 진짜 죽이네. 저는 이거 얘기했잖아요. 이거 볼 때 딱 캐시머니, 노리미 솔저들이 막 생각났다고 막 마스터 P, 릴 웨인, 버맨, 주비나일, BG 뭐 약간 이런 래퍼들 있죠. 약간 그때야. 그때의 그런 느낌을 가져왔어. 자기의 바이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건 좋은 능력이에요. 물론 이거를 진짜 힙합을 딥하게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이런 TV쇼가 런칭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. 자 봐봐 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. BGA라 멋있습니다. 진짜 팬 됐어요. 진짜 멋있어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